매크로 같은 경우는 MACR로 크다, 빅, 라지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작업하는 작업들을 모아서 매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라든가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 녹화의 개념이죠. 엑셀 같은 경우는 기록해서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 단축키 줄 수 있거든요. 바로가기 키나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해요. VBA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 같은 경우는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붙여지는데 사용자가 줄 수 있다. 이름은 그래서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 숫자, 밑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매크로 이름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매크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는 F5예요. F5.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F8.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매크로 실행 F5,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F8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 보기 바로가기 키는 Alt 플러스 F8, 그 다음에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Ctrl 플러스 F8,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가지고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같은 경우는 Alt 플러스 F11인데 이거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편집할 수 없다라고 뻥을 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기록한 매크로는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 매크로의 매크로 보기에서 편집을 클릭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시작한 다음에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은 VBA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된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편집 가능한 거죠. 편집 가능한 거고, 추가, 삭제 당연히 다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 매크로를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를 주는 경우에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맞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네 번째, 도용을 이용해서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 지정한 다음에 매크로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매크로 편집 가능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